192,40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쿠쿠홀딩스입니다. 쿠쿠홀딩스의 테마는 지주사 밥솥 개성공단이 가 있습니다. 쿠쿠홀딩스 은는 동사는 전기밥솥 업계 국내 1위인 당사는 주방가전, 생활가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사업 전개를 통해 건강생활가전 기업임 동사는 2007년 전기밥솥, 전기압력밥솥 품목으로 세계인류상품에 선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세계인류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음 동사와 쿠첸이 국내 전기밥솥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점 동사의 시장 점유율은 약 70%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7년 12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해 투자사업의 쿠쿠홀딩스 주 존속법인과 렌털사업의 쿠쿠홈시스 주 신설법인 가전사업의 쿠쿠전자 주 신설법인로 분할하였음 대시 동사는 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수익은 상표 사용 수익, 경영자문 수익, 배당금 수익 등임 대시 종속회사인 쿠쿠전자는 국내 전기밥솥 시장에서 쿠첸과 함께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약 70%의 시장 점유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 재무 대시 로열티 수익 감소에도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한 제품 다각화로 압력밥솥, 인덕션 레인지, 공기청정기 등의 판매 증가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ABS 사출 원재료,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원가 구조 저하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쿠쿠홈시스 관련 지분법 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 상승 대시 국내 프리미엄 밥솥 시장 내 높은 점유율 유지와 중국향 밥솥 수출 증가, 오프라인 판매의 라인업 강화, 관계사의 성장 등으로 외형 성장 및 수익성 향상 기대. 2022년 8월 12일 기준 장마감 쿠쿠홀딩스의 시가총액은 6,13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쿠쿠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09위입니다. 쿠쿠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3,556만 2,185주입니다. 쿠쿠홀딩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쿠쿠홀딩스의 퍼은 4.3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9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7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07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8,53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01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9배, 29,12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0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45번지억 원, 1023억 원, 107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94번지억 원, 1067억 원, 1448억 원입니다. 쿠쿠홀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0번지 77%이고 유보율은 43,742.6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27.94이며 전일 대비해서 4.26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31.63이며 전일 대비해서 0.52-0.0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쿠홀딩스의 2022년 8월 1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2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950원보다 3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0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쿠쿠홀딩스의 종가는 17,250원이며 주가가 쿠쿠홀딩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쿠쿠홀딩스의 종가는 17,250원이며 주가가 쿠쿠홀딩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쿠쿠홀딩스는 거래량 18,843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2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맥커리에서 4,044주, 이북증권에서 3,239주, 키움증권에서 3,19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708주, NH투자증권에서 1,6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KTB에서 5,306주, 삼성에서 3,89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443주, 한국증권에서 2,183주, 키움증권에서 1,06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67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4,63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주사 관련주 쿠쿠홀딩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